Hello and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this video from Hey News. And this kind of video is not the usual, mostly videos that I reacted to previously to, so this is one of the unique videos that I'm going to react. And this is I Met Choyana, My Daughter's Number One Pick. So, to be honest, I watched the previous video in this channel before, and it featured Mamamoo's Moonbyul, and it's so damn wholesome. From start to finish, I'm smiling. It's so damn wholesome. So, I'm surprised to see that Yena in this video, so this is gonna be so wholesome as before. So I just drop like and check the settings first. Okay, let's start.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이요? 네. 아, 너무 고생하셨어. 진짜 잘해드려. 이거라도.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네. Oh my god. 안녕하세요. That's the real joy, Anna. You're being polite and being so aware of anything. Wow. She's a really great idol and genuine idol. 예나를 좋아하는 딸을 둔 엄마 유정은입니다. 앨범이 우선은 쫙 꽂혀 있고요. 카드 교환 같은 것도 하나 봐요. 그런 택배도 많이 받아보고요. 베란다 창가 쪽에 이런 스티커들 다 붙어져 있어요. 와우. 어쨌든 용돈을 주거든요. 너무 많은 그런 용품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용돈 주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알아서 알뜰하게 쓰고 그런 것만 넘지 않는다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Yeah, it's so understandable. It's so understandable that she just wants her daughter to use the money wisely and not just too much from the merch. So it's so understandable for the mother's side in this. 안녕, 자네가 예나인가? 네, 너무 소통 많이 되시네요. I love this. I love this mission. 내 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왔네. 편지를 읽어보며 딸이 꼽은 자네의 매력 포인트가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네. 준비됐나? 네,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혹시 저를 아세요? 네. 프로듀서 48할 때부터 계속 봤어요. 진짜요? 아, 그때부터 네. 따님분께서 저를 응원해 주고요. 마지막 그 고별 콘서트 할 때요. 엄청 울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안 울어봐 준 것 같은데 눈이 완전히 퉁퉁 붓게 울더라고요. 끝나고도 그거를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Oh, she's finding a candy again to make that up. But Cicely, her feelings is still the same with us, all of us. Obviously, all of us. I had a one same feeling during and after the concert. Yeah, yeah. 하나 더요. 이거 따님분께 꼭 챙겨주세요. She had so many candies. 같이 꼭 나눠 먹을게요.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2018년 6월부터 언니를 좋아해서 어느새 wow. 4년을 채워가는 인프예요. 제가 본 언니의 첫 모습은 도전 아이컨택 속 모습이었어요. 눈싸움을 하는 동안 자신에 대한 PR을 할 수 있고 눈을 감으면 끝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중 언니의 영상은 매우 짧았죠. 평소 눈싸움을 굉장히 잘한다며 오늘 지구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하려던 언니의 말은 문장을 채 마치기도 전에 끊겨버렸는데 저는 아직도 뭐야? 끝난 거예요? 하면서 머쓱하게 나가던
언니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 처음으로 이제 제 PR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버틸수록 그 좀 더 저의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라서 꼭 잘 해내야겠다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좀 빨리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진심으로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또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더 눈썹이 낫지 않을까. Yeah, just a bit better. 네. Yeah.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해볼까요? 네. They're doing it. 시작. 이겼어요. 못쳐넘겠어요. 제가 사람 눈에 약, 카메라 렌즈는 강한데 사람 눈에 약해서. 언니의 매력은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저는 언니의 춤선이 너무 좋아요. Yes. 일명 yes. 최어깨라고 무대 중간중간 겉옷이 벗겨지며 언니의 직각 어깨가 딱 드러날 때 그 순간은 와우 yeah, yeah, yeah. 나오는 건 그저 감탄뿐. 어떻게 어깨 드러난 옷을 선생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옷 딱 입었을 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그 얘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오케이. 좋아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Her shoulder is one of her assets. 사실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어깨가 좀 많이 있으신 편이셔서 덕분에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해. 저는 그 아. 유전적으로 못 준 것 같아서. 어. 와. 야 어떻게 하지 이거? What was that? Seriously, be her mother. Oh my god. 해 다들 was probably so embarrassed while watching this video. 방송에서 보여준 엑소 콜미 베이비, 세븐틴의 독 등 남돌 춤은 물론이고 특히 저는 시퀀스 안무 영상 속 yes. 언니 춤을 정말 sequence. 정말 좋아해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언니의 춤선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가득이에요. 우리 언니 춤 진짜 잘 추는데. 제가 사실 남자 아이돌 커버 댄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춤선에 엄청 칭찬을 받는 걸 또 엄청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여기 네네. 시퀀스 안무 아 그 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 파트를 그러면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This is what type of videos that they will still reminding Ijeon is still here. Oh my god. 벗기보단 더 순진해 원하는 게 좀 많은데 awkward. 음악도 없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late. 프로가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원하시면 100번이고 출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좀 1인 콘서트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위한 단독 타이틀 그렇습니다. 그 스마일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f course, promoting. I never wanna cry, cry, cry all day.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때, smile away, babe. 안녕이라고 말할래, my smiling face. Wow, her vocals. She great. She did great. 부끄럽네요. 정말 끼는 타고 나는 것 같아요. 아유. 되게 힘들 텐데요. Yeah, she's born in it. 이 절도 할까요? 사실 제가 수험 생활을 길게 해서 하기 싫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니 영상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언니는 나보다 더 바쁘고 쉴 틈도 없을 텐데도 그 시간을 쪼개서 팬들과 소통도 하고 힘든 내색 없이 yes, yes. 밝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지칠 때 하기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목표치를 세워두고 여기까지 다 하면 언니 영상을 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일을 해 나가기도 하고요. 최애나 공부법 완전 성공적이었어요. 전 이건 몰랐네요.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얘가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막 해서 난 저 나름대로 힘든 거 없이 넌 되게 편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또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겨냈던 방법이 최애나 공부법이어가지고 아우 너무 감동이다. Yes, yes. 아, 내가 더 뭘 해드려야 되지? 아 최애나 공부법에 맞게 뭐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나? 공부해! 오.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공부해! 약간 이런 거 찍어야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아. 아 그럴까요? That's good. 지금 good. 이거 볼 때야? 공부해!
웃어? 궁금해. 이렇게 찍어놓고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예나 언니, 4년 가까이 언니를 좋아하면서 언니의 행동들에 감동도 많이 받았고 언니를 좋아하면서 새롭게 느낀 감정들도 정말 많아요. 그동안의 언니의 모습들, 그리고 이번 솔로 데뷔를 시작으로 앞으로 해나갈 솔로 가수 최예나로서의 모습들도 열렬히 응원할게요. 언니 사랑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팬분의 어머니를 만나 뵙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나를 좋게 봐주실까 하면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저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같이 많이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땠어? 춤도 춰주고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노래도 불러주고 예나 언니 귀엽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되게 좋게 하는 매력은 있는 것 같아. 사실 승은이가 엄마한테 표현도 잘 안 하고 뭘 좀 해달라 그러면 거의 내가 아들을 둘 키우는구나 싶을 정도로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나 언니한테는 그 꼬박꼬박 눌러 쓴 손편지를 세 장씩이나 쓰고 엄마한테도 그런 것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She's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은 그런 거 이렇게 나한테 안 해줬다라고 하니까 예나 언니가 그렇게 하라고 yes. 힘을 주면서 이 마이쮸를 줬거든. 그래서 이거 예나 언니가 준 거니까 꼭 같이 나눠 먹겠다고 엄마도 얘기했거든. 이렇게 이거 받았으니까 편지 엄마 이번 년도부터 바로 써줄게. 너 이 마이쮸 먹을 거니 아니면은? yes, keep it, keep it. It's so rare to have a candy from an idol, so keep it. I suspect that it's so so wholesome and I hope. There's more of this video from other members also, from Yunbi, Yuri, Hyewon, and others too. Chaeyeon, hoping for Chaeyeon too. This is so, so good content from them, and I feel like I'm gonna rewatch this again and again, because this is so, so wholesome and heartwarming to see Yana and the fangirl's mother talking about her daughter, inspiration for her. So that's so, so good. So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Bye-bye.